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이 있는데, 이제 빅데이터 분야에 대해서도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이 법의 핵심입니다. 목적이죠, 목적. 2014년 12월 23일 날 제정을 했고, 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보면, 2014년 12월 23일 날 보도자료를 보면, 이제 그 빅데이터 수집 시부터 철저히 비식별화 조치해야. 결국은 요 헤드라인을 보면 비식별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결국은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핵심 기술은 결국은 비식별화입니다. 그러니까 비식별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이 이제 맞물리는데, 비식별화를 전제로 활용을 하겠다. 이게 이제 사실 핵심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은 지금처럼 이런 가이드라인 1조부터 총 11조까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이제 15년 2월 23일 날 보면 해설서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조, 2조는,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 3조부터 보면 됩니다. 3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보면 나오고 있어요. 비식별화 조치. 그리고 그거 아울러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나와 있고, 요것들은 전부 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과 또 맞물려 있는 거죠. 이제 그쪽에 있는 법 조항을 이제 인용해서 같이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식별화 조치를 보면, 원칙적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에 수집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재식별이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는 파기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된다. 물론 개인이 동의를 하거나, 활용 동의를 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에 있는, 따로 있는 개별법,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이제 비식별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비식별화 기법에는 뭐 가명 처리나 총계 처리, 평균값으로 대체하거나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과 같은 이런 기술들이 있다. 물론 이 개별적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3조에 또한 가지 조문에 들어있는 게 개인정보 보호 조치입니다. 그래서 개인 식별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적용해라. 그게 이제 접근 통제나 접속 기록 관리나 또는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를 운영하는 이런 활용 기법들을 동원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드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4조를 보시면 공개된 정보의 수집 이용입니다. 앞에 3조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를 하고 나면 그러한 이제 공개된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에 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게 결국 이용 내역 정보의 수집 이용이나 새로운 정보의 생성, 이 부분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인, 그 당의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에 이제 수집하고 이용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비식별화 조치하라. 이거는 뭐 3조 있는 내용과 유사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의거합니다. 내 개인정보를 내가 허용을 할지 말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공개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한 이제 활용 기법들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7조로 넘어가면 민감 정보의 생성을 이제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차별이나 또 인권 침해가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는 좀더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자는 취지고요. 어쨌든 이것도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허용, 즉 개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좀 예외지만 어쨌든 민감 정보에 대한 생성을 기본적으로는 금지해야 된다. 민감 정보라는 것은 이제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정보와 관계된 이런 뭐 성생활 정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8조는 통신 내용의 조합, 분석, 처리 검증입니다. 즉, 통신 내용이라는 부분, 제가 강조를 좀 드릴게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나 통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조합, 분석, 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 준거해서 좀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된 정보 및 이용 내역 정보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빅데이터를 이제 이용하는 쪽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된 정보나 이용 내역 정보 등의 내부적 이용을 허용하여 정보 처리 효율성을 기하되 활용 쪽이죠. 다만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정보 처리 남용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보를 활용하지 마라라고 하면 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개인정보 취급 방침도 여기서 다뤄져야 되는 거고, 10조가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3자 제공 부분입니다. 어쨌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는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하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어쨌든 그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3자 제공도 있고, 이런 3자 제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식별화 조치 후에 제공해야 되고, 그러한 조치 내역들은 이용자의 알 권리에 맞춰서 공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제3자 제공이나 이런 이용 부분이 과연 비식별화를 제대로 하고 쓸수 있느냐, 또 가이드라인이 어떤 법적인 제재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 물론 그런 것들이 비식별화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돼서 처벌 수위가 거기에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탁해서 처벌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제대로 지켜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주요 이슈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사들을 제가 몇개 캡처를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뜨거운 논쟁의 그 핵심은 요게 제가 생각할 내용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추세에 어쨌든 역행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법률과도 배치된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제3자 제공할 때 비식별화 조치하면 제공하도록 돼 있거든.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배치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에 대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스스로 고민을 할 시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화두로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고민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